남태평양 바누아투 군도에 작고했다는 섬 펜테코스트에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용기를 입증합니다. 발목이 묶은 동굴 줄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채 말이죠. 원남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나골이라 불리는 이 지상 다이빙은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관문입니다. 한편 좀 더 북쪽의 멜라네시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탐빈에선 순전히 자기 입만으로 상어를 잡아야만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죠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번남 마을의 어린이 3명과 탐빈 마을의 청년 2명에겐 똑같은 목표가 있습니다. 바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.